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은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7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은 우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아론부터 또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아론 계열의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높은 자의 지위로서 십일조를 받고 또 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계열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더 위대하다, 더욱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렇게 또한 증거합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구절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대제사장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속죄죄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분이시지만 또 시험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더욱더 우월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이 무엇이 더 다른 일반적인 대제사장들보다 나으냐? 계속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대제사장들은 계속적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제물로 삼아 죽으셨기 때문에 기존의 불완전한 또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희생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무흠하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인데 언약은 두 사람 간의 보장된 합의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늘 언약과 관련해서 이 언약을 제안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수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시죠. 언약 체결의 각 당사자는 책임 사항에 동의하고 그 언약을 봉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그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언약은 파기됩니다.
옛 언약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 같이 새 언약은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세를 받은 옛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데 누구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새 언약, 즉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새 길을 열어주는 언약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중보자는 양측이 각자 지켜야 할 언약 사항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조율하는 그러한 중간의 중보자, 조율해주는 사람을 세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받는 존재가 되도록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조율해 주시는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이 땅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선행을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동기로부터 품고 그 말씀의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조금 삶과 동떨어진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꿈만 같은 이야기인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여러 번의 성경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약속을 주셨나? 참 허망한 그러한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과는 정말 무관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되지 않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오시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메시아 예수님도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어질 그새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 반드시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